이상 선생님과 진 씨가 팬에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네, 지난 4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전 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뽑혔습니다. 수상을 진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 한국 가수로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회를 시작으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뽑혔습니다. 네, 부산 콘서트 부산 콘 어? 부산 콘서트에서 유카브요. 아, 방탄소년단 여러분. 아미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아티스트입니다. 수상자는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5년 연속 올해 아티스트를 거머쥡니다. 올해 발매한 타이틀곡 Yet to Come은 뮤직비디오 공개 열흘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가수로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오! 네, 잘 나오나요? 네, 올해 아티스트 정말 의미있고 뜻깊은 상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기 멀리 계신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값진 상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멤버 있나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성국 씨 미안합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냥 저희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아 근데 또 사실 또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또 저희 멤버들이 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짱입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아티스트잖아요. 뭐 저희가 내년도 이런 멋진 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오케이, shout out to all the armies out there. Shout out to all the armies out there.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는 거 저희가 10월 15일에 부산에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니까 9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아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